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오래된 도깨비 드라마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미스터 션샤인, 예, 작가가 똑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데 도깨비가 좀더 재밌긴 한것 같습니다. 예. 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 본점 이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 이전 중에 이번 시간에 좀더 쉬운 거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관내 이전입니다. 왜 관내 이전이 왜 쉽냐면요. 정관에 보시면 회사의 본점을 어디다 둘 건지를 기재를 해두세요.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아니면 경기도 고양시 내에 둔다, 경기도 파주시 내에 둔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타 지역으로 가면 그게 바뀌니까 공증을 받아야겠죠. 공증을 받으려면 대표이사, 뭐 주주분들, 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분들의 서류들을 첨부해서 공증을 거쳐야 되는데, 관내 이전은 제가 뭐 라피에스타 A동에 있다가 라피에스타 B동으로 간다면 여전히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그래서 공증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요. 그러면 대표자가 마음대로 하면 되냐? 예,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결정서 하나만 첨부가 되면 쉽게 본점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요. 원래 본점 이전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가끔 이사회가 우리 회사에 있냐 없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사회는요, 말 그대로 회잖아요. 그래서 이사분이 3분 이상 있는 회사만 존재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표이사 한 분, 그리고 사내이사 한 분, 이렇게 2분이 있는데요 하면 당연히 이사가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머리가 샤프하신 분은 이사를 하나 더 취임시키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회사는 주주는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사회가 없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내 이전 절차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가 결정서 하나로만 본점 이전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타관 이전보다. 비용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타관 이전은요,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관내 이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13만 5천 원의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비용 같은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48,240원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니까, 본점 이전은 거기에 비하면 좀 비싸신 편이죠. 가끔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니, 무슨 주소 하나 옮기는데도 세금을 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다, 법인 등기부에 보시면 거기 기재 사항에 하나라도 변경이 생기면 공시하기 위해서 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또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다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말고 또 드는 비용은요, 등기 신청 수수료,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요건 이제 4천 원 정도 납입이 되시고요. 공증 절차를 거친다. 아까 관내 이전은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데, 아까 어떤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통상적인 공증 비용은 3만 원이 정액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 이전에서 만약에 등기가 다 완료되시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법인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를 변경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소 기재하실 때 처음 설립하실 때요, 그냥 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시고 대충 기재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거 좀 잘못돼가지고 좀 변경해 달라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법무비용까지 하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실 수가 있으니까, 본점 이전하실 때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차후에 비용이 절감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